여러분 안녕하십니까? 중고차 수출 박중규입니다. 오늘은 한 청년에 대해서 말해보고자 합니다. 그 청년은 말입니다. 예전에 저에게 그랜드 스타렉스 흰색을 한번 판 적이 있습니다. 이 위쪽 어디로 제가 썸네일이나 뭔가를 한번 띄워드리도록 할게요. 굉장히 저주스럽고 굉장히 재수가 온붙었던 차량이에요. 아니 내가 그 차량을 사고서 완전히 재수가 없었던 거잖아. 재수가 온붙은 차량이었어요. 그 차를 차주가 나한테 팔았단 말이지. 그런데 그 청년이 또 한 번 차량을 저에게 팔게 됩니다. 그 차량이 바로 이 보이는 여러분 눈앞에 이 상주에 있는 이 스포티지 R 차량입니다. 전체적인 외형을 먼저 보도록 할게요. 이분은 일단 차량에다 이것저것 스티커를 덕지덕지 붙이는 덕지충! 좀 적당히 붙여야 되는데 제가 봤을 때 좀 너무 과하게 붙인 느낌이 좀 나지 않나 싶습니다. 군데군데 보면서 이야기를 전개하도록 하겠습니다. 그 당시 그 청년은 저에게 말했습니다. 그 스타렉스 흰색을 산 후로 사업이 안 된다. 일이 잘 풀리지 않아요. 뭔가 마치 저주에 걸린 느낌입니다. 이 차량을 중규 사장님한테 판매하고 그 불운, 그 재수없음을 떨쳐버리고 싶어요. 전 거기서 환호했습니다. 오예, 옳다구나. 완전 아싸, 대박이다. 이 차를 내가 사서 수출을 보내야겠다. 하지만 그 순간은 잠시 후 저 역시 그 차를 사고 나서부터 내가 오히려 역으로 재수가 오붙어가지고 며칠 동안 되는 일이 안 됐어. 차만 사면 떠먹고 차가 도착하면 배터리가 안 되고 뭔가 불운과 암운의 징조가 나의 곁으로 다가왔단 말입니다. 마치 그 일이 어제처럼 아주 생생하게 떠올라요. 그 미친놈의 스타렉스 흰색 범퍼가 너들거리고 전체적으로 불운이 그물이 가득하지 그 스타렉스. 그런데 말입니다 여러분들, 더욱더 놀라운 사실이 있어요. 그 저주받고 암울했던 그 죽음의 기운이 느껴졌던 그 스타렉스를 나에게 떠넘기고 나서 이분은 갑자기 매출이 좋아지고 사업이 잘 되면서 승승장구, 지금은 떵떵거리는 그런 대보급 레벨은 아니야, 그 정도는 아니지만 예전보다 훨씬 더 일취월창해서 상류계열로 올라왔다는 것입니다. 여러분 어때요 어때요? 정말 놀랍지 않습니까? 그 재수 온복고 정말 암울했던 그 스타렉스를 저에게 팔고 나의 좋은 긍정의 기운을 그 청년은 가져갔던 것입니다. 만약에 여러분도 이 차를 사고서 되는 일이 없어요. 뭔가 이상해. 잠도 잘 안 오고 괜히 신이 나올 것 같고 저주받고 암울한 차량이 있다면 이 중고차 수출 박준규에게 바로 판매하십시오. 저희 긍정의 기운으로 그 못된 악령들을 퇴치하사 제가 여러분들에게 좋고 맑고 긍정적인 말끔한 기운을 여러분들에게 전달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. 다시 한번 차주분의 무궁무진한 사업 발전을 기원하며 그리고 저에게 주신 이 스포티지 R 저 역시 깔끔하게 잘 판매하도록 하겠습니다. 차주분께서 군데군데 동전을 좀 숨겨놓으셨다고 말씀을 하셨어요. 마지막으로 그 동전을 한번 탐미하면서 그러는 와중에 이 보이는 이 자풍장치는 뭐야? 야, 뭐죠 이게? 뭐야? 내가 자폭장치를 건든 건가? 는 아니야. 군데군데 묻어있는 차주의 손때를 뒤로 한 채 이 차량을 제가 얌얌 좋은 곳으로 수출 보내도록. 아이 뭐야 이게. 아이 갑자기 이게 뭐야, 당황스럽게 이 핸들을 모아라. 이게 무엇이냐. 잠시만요 여러분, 지금 시동 좀 한번 걸고요. 아 나 이런 핸들 너무 싫어. 자 잠시만요, 시동 한번 걸어볼게요. 뭐냐? 핸들을 넣어주세요. 스마트키 여기 있어 친구야. 잠시만. 아 이거 또 불행이 다가오는 거야 이것도. 잠시만요. 아니 무슨 차에서 무슨 따발총을 발사하네. 배터리가 맛이 갔나? 와 이것도 아무리 느낌이 이상해. 이것도 나한테 모르는 기운이 또 이거 첨가된 거 아닙니까? 뭔가 이것도 조직 하는데 느낌이. 일단 시동이 안 걸려요. 지금 따발총 모드가. 야 이게 너무 빠른데? 나 아무래도 또 다 간 것 같아 느낌이. 뭐야 이게 차가 전체적으로. 실내가 왜 이래 이거. 뭐야 이 계기판은. 아니 얘는 또 뭐 이상하게 또 달려있어. 이게 뭐야. 아이 좋지가 않아. 이 핸들을 보세요. 이거 다 무슨 막 손톱으로 막 갈가낸 무슨 갈갈이 햄스터가 갈가놓은 듯한. 아이 군데군데 다 생채기가 있는 이 핸들을 보아라. 정말 좋지 않습니다. 왠지 모르게 뭔가 당한 느낌인데 또 왠지 뭔가를 또 2연타로 뭔가 매긴 느낌이야. 여러분 화이팅 하십시오. 그리고 언제나 긍정의 마음 갖는 거 잊지 마시고요. 여러분 저 이름을 기억해 주세요. 저는 언제나 여러분들에게 긍정의 에너지와 긍정의 기운을 전달하려고 수없이 노력하는 살아있는 긍정의 결정체 중고차 수출 박준규입니다. 차주분 정말 진심으로 감사드리고요. 이 차 역시 제가 좋은 곳으로 보내고 하시는 일 승승장구 더욱더 잘 돼서 차주분이 말씀하셨던 그 매출, 저희 매출을 역전시키는 그런 좋은 일도 있었으면 좋겠습니다. 차주분 진심으로 감사드리고 정말 고맙습니다. 감사해요. 하는 일 잘 되자고요. 안녕.